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도 역시 노트북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전까지 노트북을 여러 대 리뷰를 진행을 했지만 데스크탑을 대체하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성능은 그럭저럭 뭐 괜찮았지만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살짝 아쉬웠죠. 그나마 큰 거라고 해도 15인치 정도.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데스크탑 디스플레이랑 비교하기에는 아무래도 작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데스크탑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그 기능 하나하나를 여러분들께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기가바이트 에어로 17 HDR YD 노트북이라고 해서 인텔 11세대 칩셋이 탑재된 최신 노트북입니다. 일단 모델명에서 알 수 있듯이 17이라고 붙었잖아요. 17, 네, 17인치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크기가 생각보다 꽤 커요. 여기 옆에 보이는 바로 이 노트북이거든요. 네, 17인치입니다. 일단 제 손으로 하게 되면 네, 두 뼘하고 살짝 더 되는 네, 그 정도 크기예요. 일단 상세 스펙을 보기 전에 겉면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생각보다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CNC 알루미늄 절단 기술을 사용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부드러운 바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NIL을 사용을 해서 더욱 세밀하고 정교한 설계가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제품만 딱 봐도 꽤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충분히 성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제된 디자인, 저는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성능 노트북답게 쿨링 시스템 또한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최신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 5개의 히트파이프, 71 블레이드, 12V, 펜 2개가 양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 노트북 바깥에서 보면 구멍이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배기 시스템으로 고성능 작업을 하더라도 그 발열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사용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쪽 보시게 되면 베젤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좌우 그리고 상단 3mm의 얇은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노트북이라고 한다면 보통 뭐 얇다라고 하는데 한 15mm 이 정도 되거든요. 그거 대비 3mm다 보니까 확실히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몰입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게는 2.5kg, 노트북 자체 높이는 14mm입니다. 자, 그 다음엔 겉에 있는 포트들을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정말 다양한 걸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데스크탑보다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USB 3.2 포트가 3개, 그 다음에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1.4가 1개, 썬더볼트 4가 1개, HDMI 2.1이 1개,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DC 포트가 있고요. RJ45라고 하는 이더넷 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D카드도 연결할 수 있도록 UHS-II SD 카드 리더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고 헤드폰도 연결할 수 있도록 잭이 별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외부 기기를 연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외에도 이 노트북 성능을 좀 더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 하단에 확장을 할 수 있도록 슬롯이 또 제공이 되거든요. 램 슬롯 포트가 총 두 개가 있고 NVMe 아니면 SATA 이렇게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슬롯 하나가 있고 NVMe 전용 슬롯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확장이 가능하다. 이 점이 장점이라고 보여졌습니다. 디스플레이가 17인치를 적용했다 보니까 그냥 여기에 모든 기능들이 몰빵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요. 4K, 그 다음에 IPS 패널, 거기다가 HDR까지 지원을 하죠. HDR 같은 경우는 배사 디스플레이 HDR 400이 적용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도비 RGB 100%를 구현이 가능하고 NTSC 94%, 밝기는 500니트의 밝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IPS 패널이다 보니까 당연히 178도의 광시야각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서 봐도 네, 잘 보이죠? 이렇게. 응답 속도는 3ms로 게임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인텔 11세대 최신 칩셋이 적용되어 있다고 했죠. i7-11800H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 만약에 최대 성능으로 이 CPU가 동작된다고 하게 되면 4.6GHz 그 성능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RTX 3080이 내장되어 있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DDR4, 지금 여기 있는 이 노트북 같은 경우는 32GB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PCI 익스프레스 젠4 스토리지를 지원을 하거든요. 이는 이전 젠3보다 2배 정도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성능으로는 뭐 거의 괴물이에요, 괴물. 이 4K가 무늬만 4K가 아니라 실제로 3840-1260 해상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 리얼 4K죠.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그냥 뭐 단순하게 찍어져서 나온 막 그런 디스플레이가 아니더라고요. 엑스라이트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조정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 어떤 거냐면 뭐 델타 E 값이 1 미만으로 정확도가 높은 디스플레이를 제공한다는 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냥 화질 보면 그냥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사운드 카드도 게이밍을 위한 사운드 카드가 딱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DTS X 울트라 오디오 테크놀로지 가상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 오디오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게임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에 이렇게 LED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용자가 조작 가능한 라이팅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인텔리전트 게이밍 키보드라고 부르더라고요. RGB 퓨전 2.0을 지원을 해서 1670만 가지의 다양한 컬러를 지원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프트웨어로도 컨트롤 가능한데 그건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터치패드 같은 경우는 스무스 글래스가 적용이 된 그런 터치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멀티터치 입력 네 당연히 지원을 하고요. 지문 센서를 이용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에 들어간 지문 센서라고 하면 이런 스와이프 방식 이렇게 읽어서 하는 방식인데 이건 터치 센서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터치 인식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패널 좌상단에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존재를 하죠. 그리고 HDMI 썬더볼트 4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 합쳐서 다중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면 노트북 포함해서 모니터를 총 4개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가 총 4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가지 다양한 업무들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는 인텔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고요. 어댑터가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졌습니다. 기존 대비 약 한 38%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꽤 슬림해요. 그리고 노트북 배터리 같은 경우는 99W의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충전 시 약 한 8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사용이라고 했을 때 말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이어서 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제공을 해주는데 네, 컨트롤 센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여기에서는 시스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아니면 펜 속도 제어, 키보드 RGB 백라이트 그런 세부적인 설정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그걸 까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램으로 그걸 컨트롤하게 되면 누구나 매우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 보니까 별 고민 없이 이 노트북을 만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노트북이 화면도 엄청 커지고 성능도 그만큼 좋고 하다 보니까 정말 고성능 아니면 정말 게이밍 노트북을 원했던 분들에게 정말 안성맞춤인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다가 화면도 일반 노트북 대비 확실히 크잖아요. 몰입감도 있고 거기다 디스플레이도 4K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감상할 때도 정말 스릴 넘치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가상 7.1 채널 사운드까지 지원을 하니까 말이죠. 이 노트북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막 성능 테스트 이런 걸 해야 되나? 잠깐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웬만한 거 다 돌아가요. 뭐 게임하는 거 전혀 문제 없죠. 스팀 게임. 그 다음에 영상 편집해서 렌더링 하는데도 그냥 데스크탑 어정쩡하게 맞추느니 그냥 이거 한 대로 모든 걸 퉁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렌더링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 유튜브 이런 거 뭐 즐겨보고 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고화질 영상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네, 확실히 뭔가 좀 달라요. 이게 화면으로 보는 게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데스크탑도 필요하고 노트북도 필요하신 분들 그런데 무조건 고성능에 화면도 좀 컸으면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이 제품 사용하시면 네,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금액이 뭐 그렇게 저렴하진 않다 보니까 이 부분 고려하셔서 네, 좋은 노트북 선택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 이것보다 조금 적은 사이즈나 아니면 스펙을 좀 낮춰서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가지 참고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기가바이트 에어로 17 HDR YD 노트북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